단독주택은 고루 정도 연습을 해봤고요. 공동주택 권리분석을 15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우리가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신경 쓸 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고요. 등기 내용하고 임차인 확인해 봅니다. 임차인이 보니까 4번에 있는데 2009년 8월 11일자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니까 이제 인도 및 전입일자 2009년 8월 11일, 확정일자 2009년 9월 11일, 9월 10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당요구 2012년 3월 14일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말소 기준 찾는다. 말소 기준 등기 찾아봅니다. 1번의 가등기는 채권 신고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담보 가등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보통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럼 말소 기준 등기는 1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2번 가압류 등기 2009년 6월 8일자 청구금액 4천만 원의 가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 2009년 7월 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 7천만 원에 들어와 있고요. 그 뒤에 또 저당권자 이모모라는 사람이 5천만 원에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걸 낙찰 받은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여부는 항상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말소 기준 등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번에 가압류죠? 2번에 가압류보다 뒤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 임차인은 낙찰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우리가 지금 가압류나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얘들은 점유하고 있질 않아요. 임차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내보내야 돼. 가압류나 저당권은, 가압류나 저당권은 그냥 서류상으로 다 끝나요. 그렇죠? 말소 등기 해버리고 끝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애들도 아니고,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말소 기준 찾고 끝이에요, 다 사실은.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 사람이 얼마나 세게 저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 안 했다? 배당 요구했으면 행사한 거죠? 배당 요구 안 했으면 행사 안 한 겁니다. 그 밑에 배당 요구 2012년 3월 14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책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배당 순서는 가압류부터 해가지고 쭉 가겠죠. 이거 낙찰 받으면 가등기가 살아있죠.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일어나면 낙찰 받았던 물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요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등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등기 없고 계산이나 한번 해볼까요? 1등이 가압류야. 2등이 근저당이고 하나씩 올라가서 순위가 가등기 없고. 그러면 이제 낙찰 대금 1억 가지고 지금 배당해 주려고 그래. 배당. 배당을 해주려고 딱 봤더니 1등이 누구예요?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뒤로 왜 빼? 뒤로 왜 빼? 뒤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을 옆으로 빼줘야죠. 그렇죠? 저당권 임차인, 근저당권 임차인, 저당권을 전부 가압류 옆에다 놓는 거야. 이 얘기 뭐야? 비율 배당하자는 얘기죠. 그럼 채권액을 4,000 대, 6,000 대, 7,000 대, 5,000 이걸로 나눠야겠네.
그쵸? 자, 1순위 가압류 얼마? 채권에. 여기 뭐 얼마로 돼 있어? 4천. 2등의 근저당 얼마? 6천. 임차인 보증금 얼마? 7천. 마지막에 저당권 얼마? 응? 5천? 자, 이제 1억을 내가 냈어, 낙찰자가. 배... 소액인데, 소액. 예? 그럼 소액 먼저 따져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됐던 때가 언제예요? 제가 항상 최초의 담보물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009년 7월 8일이죠. 이거 그리고 서울 성북구니까 서울. 2009년 7월 8일 어디에 들어가요? 어느 구간에? 6천만 원에. 예? 아니 같은 표를 보고 왜 다들 대답이 다르죠? 2009년? 2009년 121페이지 맨 위에 6천만 원 구간에 들어가죠. 이 7,500은 2010년부터예요. 그죠? 제가 표를 잘못 그려놨나요? 헷갈리죠, 좀? 어쩔 수 없어. 좁은 공간에 다 소개하려면 이렇게밖에 안 돼. 자,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6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지금 2009년 7월 8일이니까 이 집에 들어갈 때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 얼마예요? 7천이니까 최우선 변제 없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있잖아. 그럼 순서대로 가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배당해 주려고 딱 봤더니 가압류권자가 있어. 어떻게 전부 여기 6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요 비율로 나눠야죠. 아, 딱 계산 복잡하겠네 이거. 어? 거의 뭐 20% 정도 되나요? 20% 정도 되나요? 예. 여기 20% 정도. 22분의 4 곱하기 1억 28%.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세요? 계산 빨리 봐봐. 보통 한 20%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얘한테 배당금이 얼마? 2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나머지 8천만 원 남았죠? 그렇죠? 얘한테도 얼마 계산 나왔겠지. 그렇죠? 그 계산 나온 걸 주나요, 얘한테? 아니죠. 요 계산은 얘 때문에 했잖아. 얘는 이렇게 주고 얘 계산 나온 대로 주려고 했던 얘는 뭐야? 우선 변제권자잖아. 근저당권자. 얘는 자기 처리 됐으니까 다 받아가야지. 얼마 남아 있었어? 8천. 8천 남아 있으니까 6천만 원. 예. 충분하네요. 얼마 남아 이제? 2천만 원. 2천 남았죠? 예. 요게 이제 임차인 몫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천만 원. 5천만 원 못 받은 거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 5천만 원 못 받은 거 어떻게 할까요? 낙찰자한테 가서 달라고 해요? 낙찰자가 줘야 되나요? 줄 필요가 없죠. 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지금 2천만 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어. 이 사람은 협조를 잘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 2천만 원 배당금을요 임차인이 가면 바로 내주질 않습니다. 명도 확인서에 사인 받아가야 저 돈을 내줍니다. 명도 확인서에 사인은 누가 해주느냐? 낙찰자가 해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임차인이 뭔 종이를 쓱 내밀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런 떨렁해주면 안 돼요. 뭐 감언이설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하면 안 돼요. 짐 다 내놓는 거 보고 사인해주셔야 돼. 그나마 이게 법원에서 낙찰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2천만 원에도 제대로 받아가려면 사인 받아가야 되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잘 모르니까 막 난리친다고. 응? 막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또 반대로 괴롭히는 거지. 그죠? 끝까지 버티기는 뭐 버텨야죠. 요즘 인도. 자,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네? 법원에서 사람이 나오면 인위적으로 막 빼요. 예. 최악의 경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 단계. 자, 그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낙찰대금 냈죠?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해요?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죠?
그렇죠? 그럼 돈을 다 냈다라는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걸 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요. 그 신청을 할 때 요거 전부 말소 대상이죠. 그래서 말소 촉탁까지 같이 해요. 그럼 얘들도 말소돼서 나옵니다, 등기가. 그럼 얘들은 괜찮은데 얘는 등기부에 없는 애잖아, 어차피. 그럼 말소할 것도 없지. 얘는 이제 대신 대항력이 없는 애니까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걸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등기부상의 정리는 그냥 등기 신청하면 다 나와요. 이제 현장 가서 재내보내는 거. 재할 때는 이제 점유하고 있는 자죠. 물건은 점유하고 있는 자는 두 부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대항력이 없는 애들은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얘는 인도명령 대상이에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하면서 얘하고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 신청대로 해놓고. 아시겠죠? 인도명령은 약식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도 소송은 정식 재판이에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해놓고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마저마 해서 좀 나가달라. 해서 얘가 보통 학식 있고 좀 제대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아들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받기 위해서 조용히 협조를 하고 그렇죠? 명도 확인서 받아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막무가내로 나온다 그러면 별 수 없어요. 그냥 인도명령 신청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인도명령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거 들고 인도명령서가 갑니다. 임차인한테 가도 꿈쩍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집행관 아저씨한테 같이 나가자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예. 예. 그게 말 그대로 강제 집 진짜 강제 집행이에요, 그게. 실제로 실력 행사. 예? 그 기간이 안 돼요. 기간은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협상을 못 하거나 아니면 얘들이 회피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면 예? 문 안 열어 문 안 열어 주면 따면 안 돼요. 문 안 열어 줬다고 내가 따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죽어 그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 열어 주면 별 수 없어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 네, 안 열어주면 몇 번 가보고 안 열어주면 마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인도명령 받은 걸로 가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하면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 들고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이제 한번 나옵니다, 먼저. 나와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려고 나가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강제로 하기 싫잖아. 나와서 그러는데 문 닫고 여전히 뭐 없는 척 해. 그럼 뭐 집행관도 어쩔 수 없죠. 집행관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돌아가. 그다음 한 일주일 뒤에 진짜로 나옵니다,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용역 그 해가지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은 예납을 해야 돼요. 강제 집행 비용.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 드러내는 거예요, 이삿짐. 그렇죠? 그래서 평당 뭐 얼마,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평당 이제 그 평수, 예, 평수에 따라서 몇 명이 동원돼야 되는지 이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예치를 하면 그 숫자만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물론 보증을 서야 되니까 두 사람인가 보증 세우고 나도 옆에서 구경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지방법원은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바빠서 내가 낙찰자가 못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써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얼마 내면 누가 대신 가서 이렇게 봐줘. 자기들끼리 다 봤다고 하고 다 해.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보관소에다가 맡긴 비용도 물어야 되잖아요, 낙찰자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그 드러내는 비용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어차피 나중에 그 임차인한테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되는 거고요. 이 물건은 이제 유치합니다. 거기다가 송치해놨다가 임차인이 안 찾으러 오게 되면 결국은 한참 그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지나면 여기서 그거를 경매로 또 때려요, 동산을. 그거 때려버리고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내가 예치했던 돈 내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관을 그 보관비 빼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된다. 없죠.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예. 기간을 좀 알고 싶은데 소송 기간이요? 인도명령하는 거랑 소송하는 이게 뭐 딱히 저기는 없고요. 인도명령은 신청하면 한두 달 안에 나옵니다. 한두 달 안에 나오고 가서 괴롭히면 2주 안에 나와요. 예, 저기 잘못 괴롭히다가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면 한두 달 뒤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제? 네. 그동안 그냥 뭐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 듣다 이렇게 몰아서 이제 들으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연습 2번 가 봅니다. 자, 연습 2번에 가 보시면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빌라. 자, 빌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법률상 얘기하는 말은 단어는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라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이제 연립이냐 아니냐는 이제 보면 건축물의 그 규모를 가지고 이제 연립이냐 다세대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연립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세대보다. 자, 먼저 임차인이 둘이나 있네요. 임차권 2010년 뭐 2월 1일자 보증금 7천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이런 아파트에 임차인이 둘이란 얘기는 방을 나눠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저당권 가압류 임의 경매 나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떤 걸까요? 말소 기준 등기 3번에 근저당권. 그렇죠? 자, 이 임차인들 대항력 있나요? 인도 및 전입일자를 보셔야 되겠죠. 말소 기준 6월 2일보다 앞섰네요. 대항력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있어요. 차머라는 사람은 우선변제권이 없고요. 왜? 확정일자가 없잖아. 그 다음에 김머라는 사람은 배당력 확정일자가 있죠. 그래서 우선변제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대항력이 있죠, 지금. 둘 다. 그 와중에 첫 번째 임차인 차머는 배당 요구도 안 했네요. 그렇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최우선 변제 이런 거 가려볼 필요 있어 없어? 그것도 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도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차권 김머는 지금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걸 행사했어요, 지금. 배당 요구 했죠? 그럼 이 사람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되면 최우선 변제도 해줘야 됩니다.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2010년 6월 2일자 근저당권 기준으로 보면 6월이니까 6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나요? 6천만 원 이하에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자, 이 임차인은 김모는 2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근데 언제 날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발생일은 언제로 봐야 돼? 2010년 5월 12일 0시가 돼야. 확정일자는 5월 3일날 받았어도 아무 효력이 없죠. 이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2010년 5월 12일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 날짜도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하면 1등이고요. 그에 앞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2천만 원 받고 세밀하게 배당표를 작성하자면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냥 1등으로 받고. 그렇죠? 어쨌든 다 받네. 요거를 만약에 뭐 누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에 뭐 낙찰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감정가 얼마 나고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은평구에 32평 아파트면 빌라구나. 자, 빌라라고 하더라도 뭐 연립주택이라고 본다 그러면 못해도 한 평당 7,800은 가지 않을까요? 2, 3억대 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누군가가 이제 뭐 2억 5천 정도에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은 다 받고 문제는요. 근저당권 뒤에 그리고 가압류권자 얘들이 지금 다 받고 남은 게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가요? 주인한테 가죠. 그럼 그렇게 돈 내고 들어가서요. 낙찰자는 임차인한테 또 돈 뜯기는 거야. 1등 누구예요 지금? 차모잖아. 이 사람 지금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그 7천만 원 또 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3억에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3억에 쓰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더 떨어졌을 때, 더 떨어졌을 때 2억 3천만 원을 써도 최저가를 넘을 때 2억 3천만 원 쓰고 들어가야지. 3억에 받겠다 그러면. 의미를 아시겠죠? 대항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7천만 원 독박 쓴다는 얘기예요. 대항, 어? 자, 그다음에 연습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뭐 한번 감정가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고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것도 공동주택이죠. 자, 이 중에 감정가를 9천만 원 나왔고 최저 입찰가가 4,600만 원이야. 세 번 유찰됐대. 세 번. 20%씩 떨어지면 처음에 80%고 그다음에 64%고 그다음에 51.2%고 그다음에 그 51.2%까지 지금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51점. 최저가가 지금 51.2%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분석해 봅니다. 제일 먼저 말소 기준 등기 찾아보세요. 2번의 저당권. 그렇죠? 자, 임차인이 지금 전입일자가 언제로 돼 있죠? 2017년 3월 25일.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3월 26일 0시. 자, 말소 기준 앞에 있네요. 대항력 있습니까? 있죠? 자, 이 사람 우선 변제권 있나요? 우선 변제권 있죠?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권 있죠? 우선 변제권 행사했나요? 배당 요구 했으면 행사한 거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차인이 지금 배당 요구했어요. 만약에 최저 입찰가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 4,600만 원 썼어. 그래서 1등 됐어. 낙찰 받았어요. 그럼 1등 임차권자가 가져가죠. 얼마 가져가요? 뭐 이 사람 뭐 최저 이 사람 저기 뭐야? 4,600? 1등 다 가져가죠. 소액 임차인 뭐 따져볼 필요도 없겠어요. 그러면 다 가져가면 못 받은 거 있네요. 900만 원 못 받았죠? 이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부담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이거 4,600만 원 쓰면 플러스 900만 원, 5,500만 원에 사는 꼴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일단 저 저작권이 일단 그 마셔주기잖아요. 네. 배당 요구적으로 4,600만 받으면 아 그런데 저 저당권 한 푼도 못 받네. 한 푼도 못 받고 말소됩니다. 그럼 뭐죠 이 사람이 그 경매를 붙여?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 6번에 보시면 강제 경매 해가지고 들어가 있죠. 저당권자가 신청했으면 임의 경매로 나와야 되고요. 강제 경매에서 이름 보니까 황만득이라고 돼 있네요. 임차권자가 계약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안 내주니까, 그쵸?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청구소송에서 이겨서 그 판결문 붙여가지고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황만득은 받을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무잉여 금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임차권자 뒤에 있는 저당권자 이하에 모든 채권자들은 전부, 심지어는 거기 성동구청에 압류등기 있죠? 세금. 그쵸? 얘도 못 받아요. 못 받아도 어쨌든 세금 안 냈잖아. 그러면 체납자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야 된다. 자, 이해 가시죠? 4번 보시면, 현대아파트 3동 803호 31평형. 수유동. 자, 수유동에 있습니다. 아, 요것도 뭐, 보기 좋게 나와 있죠. 말소 기준부터 찾습니다. 어떤 거예요? 2번. 2번 근저당. 자, 경매 신청 누가 했어요? 근저당권자가 했네요. 은행.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나왔죠. 그렇죠? 뭐 청구금액은 따로 안 나왔고. 자, 그러면 자 임차인 한번 분석해 봅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권 2011년 8월 23일이고요. 이 임차인 대항력 있다 없다? 자, 거기 보니까 인도일자, 전입일자 하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네.
별 의미도 없이.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3월 17일 0시. 3월 17일 0시. 자, 확정일자 있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 있습니까? 있죠. 자, 일단 말소 기준보다 앞에 전입했네요. 대항력 있죠? 그렇죠? 우선 변제권 있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했나요? 우선 변제권 행사했죠? 그러면 몇 등이에요, 이 사람은? 2등. 응? 2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이에요? 임차인이 2등이야, 1등이야?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했어요? 27일. 27일이죠? 저당권은 언제예요? 23일. 누가 빨라? 그럼 배당은 누가 1등? 근저당. 2등은 누구? 임차인. 그 뒤에 근저당보단 빠르잖아. 8월 30일자보다. 그쵸? 그 사이에 딱 꼈네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합시다. 했네요. 1등 근저당에 1억 원 가져가고, 만약에 이거 1억 5천에 낙찰이 됐어. 그럼 1등 누가 가져가? 은행 근저당권 1억 가져가고 5천만 원 남았죠? 그건 누가 가져가요? 임차인 보증금 9천 중에 5천만 원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4천만 원 못 받았네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항력 있죠? 그러면 낙찰자가 4천만 원. 자, 1억 5천을 써서 받았지만 이 물건에 4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하고 개념이 조금 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구로구 공동 해 가지고 동아 아파트라고 있네요. 전세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돼 있고 근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소 기준 등기 어떤 거예요? 2번. 응? 2번의 근저당권 제식으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의 근저당권. 1번의 전세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배당 요구 신청했다고 돼 있네요. 이 전세권자는 어차피 대항력이 있었지만 배당 요구 신청했으니까 배당 받고 다 받으면 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나머지 전부 말소된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쉽죠. 권리 분석 참 쉽죠. 아주 싱겁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자, 우리가 교재에서도 이런 경매 정보지 같은 거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경매 정보지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렇게 좀 틀린 경우도, 요거는 이제 지지 옥션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주로 하던 스타일이에요. 지금 요거 지금 자료 나간 거. 요거도 그래서 조금 설명하자면 거기 보시면 예제 1에 입찰일자 나오고요. 사건 번호 밑에 보시면 00-00 요게 사건 번호. 타경 대신 줄여서 줄러 놓고, 그다음에 다가구 요게 물건의 종별이고요. 국민은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국민은행. 그게 경매 신청한 채권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게 소유자. 아니, 채무자, 채무자. 그 밑에 나오는 게 소유자. 만약에 이게 하나, 한 명만 나와 있다. 둘이 합쳐서.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자. 그 다음 오른쪽에 소재지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재지 간략하게 줄여서 주변 인근 사항 같은 거 설명해 놨고요. 면적에 가시면 대지가 262제곱미터, 제곱미터 생략해 놨습니다. 79.25평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밑에 내려가면 2층 다가구로 돼 있죠. 다가구는 뭐로 분류한다? 단독주택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상 2층,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가구니까 임차인이 많겠죠? 오른쪽에 보니까 임차관계 주민등록 전입 현황 많이 나오네. 그렇죠? 우리가 권리 분석 이렇게 배당 연습하고 이런 거 할 때는요, 아파트는 별 재미가 없어요. 잘해야 임차인 한 명. 이렇게 여러 명 나오는 거 해야 재밌지.
다가구 같은 거. 등기부상 권리분석 보세요. 자, 이 패턴은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를 갚고 을고 전부 해가지고 등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늘어놨고요. 오른쪽에 임차인들만 따로 뽑아서 쭉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우리 교재에서 했던 연습처럼 그렇게 편하게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눈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감정평가액에 보면, 그리고 최저경매가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10320000000 이렇게 돼 있어요. 10억이죠, 10억. 응? 10억 넘어가죠? 소재지가 어디야? 종로구 평창동이에요, 평창동. 아, 좋다. 평창동. 그리고 대지 보니까 260이지. 이거 평으로 치면 79.25평. 근 80평이네요, 그죠? 어, 종로에 80평. 아, 좋아. 자, 10억 3,2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유찰 4번이나 되고요. 그래서 41%까지 최저가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 이게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인데, 일괄 경매인데, 아니, 위치도 좋고, 이렇게 땅도 넓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있지? 이제 한번 볼까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에서 나와 있고, 임차관계, 주민등록증의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늘상 하는 연습장에다 쓰는 방식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그쵸? 자, 찾아봅니다. 말소 기준 어떤 거예요? 자, 불러주세요. 근저당. 누구 거? 국민. 채권액 얼마? 7억. 날짜를 먼저 씁시다. 날짜, 등기 날짜. 2007년 8월 18일. 채권액 얼마? 7억. 자, 말소 기준 찾았죠? 이 저거 찾으면 게임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자, 말소 기준 찾은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 임차인들 한번 쭉 적어봅시다. 아시겠죠? 임차인 나온 대로. 자,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 예? 임차인 누가 제일, 순서 상관없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누구야? 이름이 좀 이상하죠? 자, 이 사람 보증금 얼마? 2억. 끝에 만으로 끝났으니까 억이네. 2억. 그 다음에 요 정보지의 특색은요, 아무 말도 없이 그 밑에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이건 전입일자예요. 아시겠죠? 자, 전입일자. 2007년 5월 17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배당요구 했나요? 없어요. 그 밑에 배당요구라고 나와있죠? 그렇게 나오면 이명백이 한 거예요, 배당요구. 주로 그렇게 표시해요. 그 밑에 가면 신현숙 있죠? 신현숙 밑에 확정 밑에 배당요구 있죠? 이거 신현숙이 배당요구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명백은 배당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발음 이명백이라고 했어요. 이명백. 예? 이명백이라고 했어. 나 딴 사람 안 했어. 자, 배당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없어요. 이명백 밑에 배당요구라고 말 나와 있잖아. 2007년 5월 17일 밑에 배당요구로 써져 있죠? 요게 이명백이 한 거예요. 요렇게 표시해요, 여기는. 그래서 배당요구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명백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강진태. 보증금 얼마? 2억 4,500만 원. 전입일자 언제? 2006년 5월 25일. 맞아요? 5월 25일? 어, 나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벌써 다른 거 보고 있어? 자, 5월 25일. 그 다음에 이 사람 확정일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려준 게 없고. 배당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왼쪽에 가보시면 등기부상의 권리 이렇게 보면 가등기에 누가 나와요? 이명백 나오죠. 두 번째 가등기. 이명백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 보증금이 2억이래. 이건 달리 안 하면 이건 뭐예요? 채권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가등기 담보 가등기라는 뜻이에요.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 담보 가등기로 치면 우선 변제권 있는 거죠. 즉 확정일자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다만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없잖아. 그럼 어떤 날짜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등기 날짜로 배당 순서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 요 자리에 어차피 이거 뭐요? 우선 변제 받는 날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가등기 날짜 언제예요? 2008년 1월 21일자 넣어주면 되겠죠? 에? 자, 우리가요 이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막 탁 대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숙달돼서 금방금방 돼요. 자, 그러면 이명백은 그렇다 치고 또 드리려는 말씀드리려는 건 그 밑에 가면 임차권자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지금? 강진태. 그리고 강진태 임차권 2009년 7월 19일로 돼 있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전입일이 언제예요? 2006년 5월 25일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전입일을 이걸로 보호해줘야 돼? 아니면 임차권 등기한 날로 보호해줘야 돼? 임차권 등기한 날. 예? 전입일로 보호해줘요? 임차권 등기한 날로 보호해줘요? 어떤 게 유리한 거야, 강진태한테? 전입일. 이게 빠르잖아. 만약에 이거 임차권 등기한 날로 보호한다고 하면 누가 임차권 등기를 하겠어? 그쵸? 그래서 빠른 걸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빠른 걸로. 이게 빠르잖아. 그럼 전입일은 이걸로 되는 거고. 다만 이 사람 확정일자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했잖아. 이 날짜를 확정일자일로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예요? 2009년 7월 19일. 자, 이 사람 배당 요구 했다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배당 요구 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보증금이 그만큼이니까 내달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배당 요구 한 걸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등기 부인 더 이상 임차인들 중에 누구 나오는 사람 없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임차인 보면 강진태 밑에 누가 있어 또? 김한식이. 자, 김한식이 보증금 얼마? 보증금이 안 나와 있네. 이런 애들이 이제 미상이라고 하는 거야. 미상, 두문불출, 폐문부재. 그 다음에 얘가 그래도 전입일은 있네요. 몇 년? 2009년 8월 30일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확정일자 없죠? 배당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신현수. 보증금 얼마? 6천만. 자, 전입일 언제? 08년 4월 22일. 확정일자 언제? 응? 08년 4월 22일. 배당 요구 했어요? 예. 배당 요구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우리 순이. 우리 순이 어디 갔어? 김순이. 보증금 얼마? 전입일 언제? 08년 4월 4일. 전입일 확정일자? 08년 4월 4일. 배당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연습장에 다 쓰세요. 쓴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거는 지금 이미 정보지에서 어떻게 해놨어? 날짜 순서대로 쫙 늘어놨어요. 내가 달리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임차인들만 지금 순서대로 안 돼 있던 거야. 그럼 얘들 분석해 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 주택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임차인들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나왔잖아요, 일단. 그럼 우선 변제권 있는지를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못 받으면 소액 임차인에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명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명배. 그러면 대항력 여부는 뭐하고 뭘 따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쵸? 자, 2007년 8월 18일이 말소 기준이야. 이명백은 그거보다 먼저 들어갔나요? 그것도 빠르네.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강진태. 2006년이네요. 대항력 있다. 김한식. 2009년이죠. 여긴 2008년이고, 아 2007년이고. 대항력 없다. 신현수. 대항력 08년이네요. 07년이고 대항력 없다. 김순희.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물건을 지금 예를 들면 낙찰가 뭐 4억 9천만 원 써본대. 지금 최저가가 4억 2천인데 4억 9천만 원 써본대요. 4억 9천만 원 가지고 배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는 추가 금액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 경매비용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배당 틀 해가지고 처음에 영순이 들어갈 때 뭐 들어갔어요? 경매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경비 이런 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럴 때 경매 신청할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납을 해야 돼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송달도 해야 되잖아. 경매 들어간다고. 그런 돈을 미리 걷어야 돼. 누구한테 걷느냐?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걸 예납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낙찰되면 제일 먼저 주는 거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나온다고 치면 그런 비용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요. 경매 비용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대항력 조사 다 끝났어. 대항력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여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우선 변제권은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이것과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럼 이명백은 있어 없어? 있다고 보고. 강진태?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김한식은? 없고. 신현수? 있고. 김순희?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소액 임차인. 자, 소액 임차인은 요 근저당, 요거, 처음에 최초의 말소 기준 등기,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요 기간에, 요거 적용되는 기간에 들어가는. 자, 요거 언제, 어느 구간에 들어가요? 그 표에 보면. 2007년? 그러면 120페이지 맨 아래 들어가겠네. 이거 서울이죠? 그러면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니까 4천만 원 이하면 1,600만 원까지. 자, 4천만 원 이하면 1,600만 원까지 해준단 말이야. 자, 이명백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요? 아니요. 얘는 억단위네. 강진태. 쟤도 2억이잖아. 2억 4천. 안 되고. 김한식. 보증금을 알 수 없네. 그쵸? 대항력도 보증금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신현수. 6천만 원이니까 안 되고. 안 되고. 김순희. 안 되고. 자, 김한식 같은 경우에는요, 마정이 여기 보증금이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안 했어요, 이거를.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안 했어. 배당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쵸?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있다 없다, 지금 현재?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액 임차인. 그럼 이제부터 배당 순서대로 늘어나 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매 비용 떨어져 나가고, 제3취득자 있다면 그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있다 그러면 걔들 나오고, 그 다음에 당해세 있다면 걔 하고,
그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끼리 쭉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최소 변제권자 있다 없다 무시하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4억 9천만 원 써본다고 그랬나요? 이거 썼을 때 300만 원 떨어져 나간다. 얼마 남아? 4억 8천 700 남죠? 배당. 이거 가지고 이제 배당합니다. 요거 필요 없고, 요것도 없죠 지금? 그러면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 순서끼리 순서대로 한번 늘어나 볼까요? 자, 1등 등기부 중에 제일 빠른 놈 누구야? 얘죠? 얘가 제일 빠르잖아. 임차인 중에 제일 빠른 애가 누구예요? 강진태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강진태예요? 우선 변제권 누가 빨라? 얘가 빠르죠? 얘가 빠르지. 얘는 전입은 빨리 했지만 요게 늦었어요. 그럼 1등 누구? 얘는 임차인 중에 이명백이고, 그럼 얘하고 등기하고 비교하면 누가 제일 누가 더 빨라요? 근저당이 빠르네. 그쵸? 얘는 2008년 1월 21일이고 쟤는 2007년 8월 18일이잖아. 그럼 1등 누구? 국민은행 근저당 얼마? 7억. 아잉? 우선 변제권자죠? 남은 거 4억 8,700 다 가져가네? 그죠? 그리고 끝이네. 뒤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아시겠죠? 연습이니까. 자, 1등은 근저당이고, 또 등기부에 그 2등 누구로 나와 있어요? 등기부의 2등은 누구야? 이명백이죠? 가등기. 이명백이. 임차인 중에 1등 누구, 2등, 임차인 중에 1등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이명백이라고 그랬죠? 이명백하고 이명백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2등 누구야? 이명백. 이름이 입에 착착 안 붙네. 그 다음에 등기부엔 누가 있어요? 대한보증 있죠, 가압류. 2008년 3월 27일 대한보증. 자, 이거하고 임차인들을 비교해 봅시다. 임차인 중에 이제 이명백은 나왔잖아. 여기 얼마, 이 자리에 얼마로 가는 거야? 2억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얘는 계산됐고. 그 다음에 누가? 임차인 누가 빨라, 그 다음? 예? 2009년인데 얘들은? 얘들이 빠르죠? 얘들이 8년. 순이하고 현숙이하고 누구?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친구 같은데. 순이, 우리 순이가 빠르네. 그쵸? 순이는 2008년 4월 4일. 등기부의 가압류는? 2008년 3월 27일? 그쵸? 그럼 누가 빠른 거야? 가압류. 대한보증 가압류 1,100만 원. 그 다음에 4순위에. 그 다음에 등기부에 2008년 6월 1일자 동양생명이 있는데 이게 김순이보다 늦죠? 그러면 4등에 누가 들어가야 돼? 김순이. 그 다음에 김순이 했고, 이명박 했고, 신현숙이 4월 22일인데 등기부에 가압류는 6월 1일이죠 동양생명.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신현숙. 자, 김순이 보증금 얼마? 6천. 신영수 얼마? 6,600. 이 자리에 다 나오고.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군요.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니까. 6천. 여기 6,600. 참, 얘도 나왔죠, 이제? 아이고, 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동양생명이 2008년 6월 1일인데, 임차인 중에 이제 강진태 하나 남았죠? 김한식은 신경 쓸 거 없잖아. 강진태 지금 얼마? 아니, 언제요? 2009년이죠? 그럼 가압류가 빨라요? 동양생명 꽤 빠르죠? 동양, 가압류. 얼마? 1,889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한보증 2008년 6월 11일입니다. 이게도 강진태보다 빠르네.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또 대한보증 얼마? 542만 원. 이거 전부 카드 결제인 것 같아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서 이제 등기부에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이 강진태만 안 나왔죠? 등기부 강진태. 임차인의 강진태도 안 나왔죠? 둘이 하나네. 그러면 마지막에는 강진태. 이거 얼마 채권에? 2억 4,5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배당표가.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삼을 건 대학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보증금을 나한테 다 씌우느냐 이거죠? 그럼 대학력 없는 애 지워버릴까요? 누가 대학력 없어요? 대학력 없는 애들. 김한식, 신현숙, 김순희. 대학력 없죠? 그렇죠? 쟤들은 뭐 저 뒤에 섰고 뭐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력 없어. 그러면 요 셋은 싹 지워. 둘 남았네. 둘은 지금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죠? 배당은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대학력은 있고 배당은 여기서 끝났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얘들 대학력 있다며.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거야 얘들한테? 4억 4,500만 원. 자, 이거 4억 8천, 4억 9천 더하기 이거 두 개 합치면 4억 4,500. 그러면 9억 3,500만 원. 요거에 사는 거예요. 그런적으로 기본적인 게 이렇게 사실만 해요? 지금 이 시세하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기준으로 보면 감정가가 10억대다.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9억이나 1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겠다 가격은. 그렇죠? 그러면 거의 현찰 주고 시장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죠? 안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첫 번째 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2번, 3번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하신 겁니다.